오늘 백선입니다. 문제는 백문제인데 파트가 보면은 모두 45개죠, 그죠? 크게 45개니까 한 파트에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하셔도 되고 45파트다 하는 거 아시고 파트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는 우리 기본서 순서가 똑같습니다. 차례대로 1장에 보면은 순환 과정 나와 있죠. 그죠? 회계 순환 과정이다. 순환 과정에 박스를 한번 보세요. 거래, 붕괴, 원장, 시산표, 그리고 정산표 선택이죠. 그죠? 선택적 절차, 정산,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재무제표, 예비절차, 시산표, 재고조사표, 정산표, 본절차에는 계정간의 대체, 마감, 이월, 후절차는 재무제표 작성, 거래는 크게 세 가지 있죠. 교환거래, 손익거래, 혼합거래. 그리고 이월 시산표, 요거는 차기 이월 금액을 집계한 표입니다. 그 이월 시산표, 그냥 시산표, 우리가 말하는 시산표라는 거는, 그냥 시산표란 말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시산표에는 합계 시산표와 잔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 시산표는 다릅니다. 알겠죠? 우리 그냥 시산표이라죠, 그죠? 잔액 시산표를 말하는데, 그냥 시산표하고 이 앞에 2월부터 이게 다릅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2월 하는 거는 차기 2월. 요걸 묶어놓은 표를 말한다. 알겠죠? 차기 2월. 차기 2월. 여기 차기가 들어가죠. 요걸 생략해서 차기를 빼고 2월 시산표를 하거든요. 차기 2월로 마감하는 거는 요거는 자산, 부채, 자본만 들어가죠. 아시겠죠? 요걸 마감하니까. 근데 이거는 다 들어가죠. 그죠? 이 시산표에는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 들어가잖아. 그죠? 차이점 알겠죠? 그죠? 그 수익비용이 없습니다. 여기는.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시산표라는 건 이거죠. 보통 이거죠. 전부 이건데. 이거는 요리 작성하잖아. 그죠? 시산표에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그리고 차변의 비용, 대변의 수익, 이 학계 갖다 이 말이죠. 여기 시산표거든요. 근데 2월 시산표를 하는 거는 수입 비용이 없다. 알겠죠? 그걸 아세요? 예, 그거 말씀하세요. 실제 계정, 그 아래 실제, 이거, 자산, 부채, 자본은 실제 계정이다. 그죠? 잔액이 있으면 다음에 넘어가죠. 수입 비용은 우리가 명목 계정을 합니다. 임시 계정이라죠. 그죠? 여기 시험에 자주 나와서 한 대접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쉬운 말인데요. 그죠? 자산, 부채, 자본은 실제 계정, 수익과 비용은 명목 계정이다. 알겠죠? 그죠? 여기 기본 우리 순환 과정인데, 그 문제 1번, 거래가 아닌 거, 요거 찾는 게 다 쉽잖아. 그죠? 한번 찾아보세요. 담보를 제공하다, 아니죠? 그죠? 사람을 채용하다, 이것도 아니죠? 건물이 소실 자산 감소니까 당연히 거래고, 대손을 예상하다도 거래고, 주식 배당을 받는 거, 거래 아니죠? X. 3번입니다. 예. 다음, 두 번째. 그 2번과 3번.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죠? 3번부터 먼저 볼까요? 3번. 그 3번에 보면은 8월 1일 날. 8월 1일에 1년분 임대료를 현금으로 받고 선수 임대료로 회계 처리했다. 임대료 받았으니까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 임대료 했다. 그죠?
이렇게 차변에 현금 72만 원, 대변에 선수 임대료 72만 원 이래 분기했잖아, 그죠? 그런데 12월 31일 날 수정 분기하세요. 요 12월 30일 날 수정 분기라는 거는 요 선수 임대료 반대 뭘 하면 되죠? 임대료. 그죠? 임대료. 알겠죠? 그죠? 요거 반대. 예. 우리가 선급보험료 하면 반대로 뭐라 하죠? 보험료. 이렇게. 내가 같은 변형을 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임대료, 대변에 임대료 있는 거 찾아보세요. 임대료 넣어 보니까 두 개밖에 없잖아. 응? 2번 아니면 3번. 급하면 둘 중에 찍으면 되지. 뭐. 응? 예. 다른 거 숫자는 이제 찾아야 되고, 전부터. 그죠?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다. 그죠? 알겠죠? 그죠? 금액이 다르잖아, 그죠? 그럼 일단 금액 우리가 임대료는 수익이니까, 아, 금년 임대료구나, 원래 건 8, 9, 10, 11, 아, 5개월 분치네. 그 1년에 72만 원이니까 한 달에 6만 원이죠. 5개월이 얼마? 30만 원이잖아. 답. 몇 번? 2번. 답이다. 당연히 차변에는 선수 임대료. 그죠? 알겠죠? 그죠? 2번, 이건 똑같은 말이, 똑같은 거잖아. 2번도 마치 소모품, 소모품. 지금 장부상의 소모품 계정. 소모품 두 가지잖아. 그죠? 소모품으로 할 수도 있고, 소모품 필요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의 자료가 주어진 것이 소모품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 회사는. 요래 차변에 기장되어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결산 시점에 이거 반대로 하면 되지 뭐 이것도 반대 그죠? 같은 면에 항상 반대로 뭐라 하면 될까요? 소모품 B 하면 되지 그죠? B 했으니까 비용이니까 아 썼는 거 얼마 잔액이 3% 남아 있으니까 썼는 거 얼마 5만 7천 원 썼네 그 대변에 소모품 5만 7천 원 이게 지금 결산 수정 붕괴다, 그죠? 그 여기에 대한 그게 설명 중에서 맞는 거 찾아봐라 물어봤네, 그죠? 맞는 거. 이익에 영향이 없다. 아니지. 비용이 생겼으니까 이익은 그만큼 감소하고. 4만 8천 원만큼 소모품비 차변에 기장된다. 소모품비는 5만 7천 원인데, 어, 틀렸네. 자산이 5만 7천 원만큼 증가한다. 소모품이라는 이거는 비용이고 이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자산은 감소했는데 틀렸네. 비용이 5만 7천 원 증가했다. 어, 맞네. 4번. 그죠? 4번 틀렸고. 알겠죠? 그죠? 4번. 결산의 순서. 어, 그거는 그 왼쪽에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면 된다. 그죠? 시산표 제일 먼저 작성하고 다음에 보니까 예, 지산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재고 조사표 작성 미움이 제일 마지막이잖아 그죠 재무제표가 제일 마지막이고 기억과 기거선 기억의 끝말을 보면 대체 기거선 마감이죠 대체 마감 마감 대체 먼저 뭘 먼저 해야 되죠 대체하고 마감해야 되잖아 그죠 대체를 먼저 하고 나서 마무리 마감을 해야 되죠. 그죠? 알겠죠? 답은 1번입니다. 1번. 예. 다음에 아래 5번에 보니까 아, 5번은 우리 자주 보던 그죠? 이거. 요거. 1월 1일부터 12월 기말이잖아. 그죠? 자산 부채 자본 기말의 자산 부채 자본. 그죠? 그리고 1년 동안에 벌어들인 돈이 나왔잖아. 그죠? 이 사이에, 예, 자산, 이 사이에, 그죠? 요 기초 자본과 기말 자본이 있을 수, 요거 있을 수 있는 거 세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정자, 감자, 기타 포괄 손익. 알겠죠? 항상 세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그죠? 요 사이에 있는 거 세 가지 자본이 증가하거나 자본이 감소하거나
기타, 포괄, 손익. 알았죠? 정자는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감자는 마이너스일 거고, 손실은 마이너스고, 이익은 플러스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정자와 감자, 정자는 플러스고, 감자는 마이너스인데, 주로 정자에는 뭐 나오냐 하면, 요거는 이제 주식, 그죠? 정자 하면은, 예, 대표적인 게 이제 뭐 현금 출자했다. 뭐 유상증자 이런 나오죠. 그죠? 유상증, 요거는 주식, 예, 감자 하면은 현금 배당. 주로 많이 나오는 말이. 요게 또 있다 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요거는 왜 많이 나오던 거잖아요. 요 같이 있다. 요 세 가지 들어갈 수 있다. 그죠? 알고. 자, 일단 문제 볼게 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잘 안 나와요. 시험에. 그렇지만 우리 여기까지 하면 완벽하잖아. 그죠? 자. 3번 한번 보세요. 5번 보세요. 기초의 자산은 50만원. 됐죠? 부채가 40만원이죠? 기말의 자산은 90만원이죠? 부채가 60만원이다. 그죠? 또 주어진 거, 유상증자 나왔죠? 유상증자 나왔네. 플러스 10만원.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뭐 한다? 제외. 제외. 알았죠?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죠. 주식 배당은 제외. 알았죠? 제외되는 거 같이 기억하세요. 무상 나왔다. 그죠? 무상증자 나오면 이거는 제외. 주식 배당 이것도 제외. 현금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죠? 현금 관련 없잖아요. 제외된다.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현금 배당은 마이너스, 주식 배당 제외다. 그죠? 당기 순이익이 17만이라 그랬네. 자, 보세요. 요 금액이 얼마죠? 10만이잖아. 그죠? 10만원. 요거 얼마죠? 30만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럼 우리가 이 기말 자본에서 요 기초 자본을 빼면 이거 나오죠. 그죠?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이 요거잖아.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다 이 말이지. 묻는 말이 뭐죠, 지금? 총포를 손에 묻잖아. 그죠? 자, 여기 뭐가 있다 이 말이겠지. 자, 보세요. 30만에서 큰 동그라미 요걸 빼니까 요거 나왔다. 그 동그라미가 얼마죠? 30만에서 요거 빼면 요거 빼면 되지. 뭐. 얼마? 13만원. 요게 13만원 나오기서 보세요. 요게 20만원이다고 요거 16만원이네. 그죠? 얼마 돼야 3만원, 13만원 되죠? 요게 지금 더하면 20만원, 16만원이잖아. 마이너스 3만원. 그래야 13만원 되지. 그 요거는 무슨 말이다? 마이너스니까 기타 포괄? 손실. 그죠? 마이너스니까 이익 플러스면 이익이잖아. 그죠? 자, 묻는 말이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총포괄 묻잖아. 요거 더한 거. 알겠죠? 요거. 당기순이다 요거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니까 더하면 얼마? 14만원. 답. 알겠죠? 그 답이 14만원이다. 1번 답. 알았죠? 그 묻는 게 총포괄 손익을 묻잖아. 그죠? 총포괄, 다시 보세요. 여기 무슨 이익이죠?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은 뭐다? 요거하고 요거 더한 거. 알겠죠? 알았죠? 총포괄 손익 물으면은 요거 더한 것. 알겠죠? 여기 만약 플러스면은 더하면 20만원 되겠지. 뭐. 마이너스니까 14만원. 알았죠? 예, 다시 한번 보시고. 요게 제일 어려운 문제. 요래 나오면은. 그죠?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더 이상 그런 거 없습니다. 됐고. 다음, 6번. 결산의 결과 이익이 24만 5천 원이었다. 결산의 결과 당기 순이익이 24만 5천 원인데, 이 순이익이 주어지잖아. 그죠? 순이익이 주어지고, 아래 사항들이 오류가 있었다. 누락되었다. 그죠? 이걸 수정하고 나면은, 정확한 이익 얼마고 이름 물어보죠. 이런 문제.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예, 잘 아셔야 되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그 기본적인 파트별로 딱 정리 잘 하세요. 그 문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을 알고 이런 이제 예전 문제를 연습해 보는 거고 그동안 해왔던 거잖아요. 그죠? 다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총 정리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죠? 자, 단기 순익이 나오고 나서 이거 뭐 정확한 것이 얼마고 이거 정확한 거 얼마고 물어본다. 뭐가 앞에 아래 사항이 뭐 누락됐다든가 그죠? 그럼 이익을 수정할 때는 이익은 자산은 이익을 증가시키니까 자산은 더하는 거고 부채는 이익을 감소시키니까 빼고 수익도 이익을 증가시키니까 더하고 비용은 이익을 감소시키니까 빼는 거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죠? 하여튼 이 단기순이익이 나와서 이런 문제는 항상 이겁니다.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뺀다. 알겠죠? 이 기본, 이 기본 틀에서 시작하면 돼요. 그럼 다 해결되죠. 자, 보세요. 기업. 급여, 미지급에 하면은 부채잖아. 미지급 급여, 그죠? 안 줬으니까. 그렇죠, 그죠? 맞죠, 그죠? 미지급 급여, 아, 이거 부채구나. 부채. 그걸 이해하셔야 되죠, 그죠? 미지급 급여, 부채구나. 부채는 빼야 되잖아. 그죠? 부채는 빼야 되는데 누락했잖아. 안 뺐다 이 말이잖아. 왜 해야 되죠? 빼야지. 안 뺐으니까. 어? 무슨 말 알겠죠? 그죠? 2만 5천 원 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자 선수분 그랬으면 선수이자는 부채잖아. 그죠? 부채. 부채는 빼야 되죠. 응? 빼야 되는데 과대했다. 많이 빼버렸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해줘야지. 너무 많이 뺐으니까.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쉽잖아. 다음, 보험료 미경과라는 거는 성급이잖아. 미리 준 거, 그죠? 성급보험료입니다. 성급보험료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성급보험료라는 거는 자산이잖아. 그죠? 그럼 자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더해야 되는데. 누락했네. 더할 걸 안 더했네. 어떻게 될까요? 더해줘야지. 그죠? 기말 상품 재고, 상품은 무슨 계정이다? 자산. 자산이잖아.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자산은 더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했다. 많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빼야지, 뭐. 얼마? 3만 원. 알겠죠? 요 기본 요 뜻을 알고 나면은 요런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찾으면 된다. 알았죠? 그죠?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20만 8천 원 나오겠네. 정답 1번. 자, 순환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만 요런 거다. 하는 거 아셔야 돼. 알겠죠? 순환 과정과 계산 등식 문제나 요런 기본 형태구나. 알았죠? 다음 이번에는 3번. 그 이제 3절에 가 보면은 재무 보고 개념서의 지적 특성이라고 이걸 우리 다르면 뭐라겠죠? 이론적 구조. 그죠? 회계상 이론적 구조 그 바로 질적 특성과 4번에 나오는 회계 관습 이런 거다. 그죠? 그 질적 특성이다 하면은 그 박스에 안 보세요. 우리 뭐 잘 아는 겁니다. 그죠? 근본적 특성이 나와 있죠. 근본적 특성 뭐, 보호관에서 나와 있는데, 첫째 보면은, 뭐, 재무회계와 관리 비교해놨다, 그죠? 그럼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래, 재정 목적이다. 목적이라 하는 거는, 바로, 우리, 그죠? 회계 기준 재정자나 작성자나 이용자나 감사인에게 기본적인 방향 제시, 일관된 지침 제공한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도움을 주고자 작성했다 하는 말도 쓰기도 하고, 그 아래, 개념 체계와 기준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는 회계 기준이 우선한다. 법이 우선한다 그랬잖아. 그죠? 법이 우선한다. 개념 체계는 일정 불변의 원칙이 아니라 회계 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정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불변성이 아니고 가변성이다 하는 거 아시고 두 번째, 재무 보고의 목적 유용한 정보 제공이다. 3번 기본 가정 나왔다. 가정 뭐죠? 딱 하나. 계속 기업. 그죠? 계속 기업.
계속해입니다. 그리고 특성, 근본적 특성에는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 세 가지 있다, 그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중요성. 충실한 표현은 뭐가 있죠? 완전성, 또 중립성, 무오류. 보강적 특성에는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요 부분은 여러분들 기본서를 좀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죠? 설명들, 예, 그 설명은 기본서 좀 참고하세요. 알겠죠? 그 목적 적합에 대한 설명, 예측까지 대한 설명들. 알겠죠? 그 이론은 기본서 한번 보시고. 아래, 제약 요인, 원가, 포괄적 제약 요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상충 관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막 간단히 이거죠. 그죠? 원가와 시가. 우리는 원가로 표시하면 원가법이라 하고 시가로 시가법이라 하죠. 둘 중에 나중에 중 무슨 법? 저가법. 그죠? 세 가지 있잖아요.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 그죠? 요 원가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좋은 점. 이거는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신뢰성. 그죠? 여기 왜 취득 원가로 장부에 기장하게 되면은 검증 가능하잖아. 그죠? 신뢰성이 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또 요 시가 금액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는 현재 그 가치를 알 수가 있죠. 현재 가치를 알 수 있다고 요걸 뭐라 하죠? 우리는 목적 적합성이라 합니다. 요거는 시기 적절하잖아. 그죠? 적시성. 요게 대표적인 우리가 특징. 그죠? 장점이죠. 그죠? 그런데 한편 여기서는 요 원가로 하게 되면은 신뢰성은 높지만은 반대로 그죠?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 시가로 하게 되면은 목적 적합성은 높지만은 요걸 하게 되면은 요거는 금액이 자꾸 변하니까 신뢰성은 떨어지잖아. 그죠? 이걸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장단이 있잖아. 이걸 상충 관계 서로 충돌한다 이런 뜻입니다. 상충이라고 합니다. 상충. 서로 충돌한다는 말입니다. 알겠죠? 하나는 좋고 나쁘다. 아, 그게 아, 이 말이구나. 알았죠? 그래서 원가는 신뢰성이 높다. 시가는 목적이 높다. 그죠? 이런 거. 결산 재무제표가 믿을 수 있잖아. 마지막에 12월 말에 그죠? 이익이 얼마 생겼다. 그죠? 그게 신뢰성이 높죠. 그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합기해야 되잖아. 그죠? 중도에 어떻게 하든 중도에 그거는 말하면은 목적 적합이 맞지만은 끝에 가서는 뭐 해야 되죠? 합기해야 되죠. 그게 신뢰성이 높다. 이거. 결산 재무제표가 실제 이익이니까 믿을 수 있다 이 말이고. 또 공사도 마찬가지로 완성 기준이 믿을 수 있는 거지. 완성되었을 때 내가 이익이 얼마 생겼다. 관계기업 투자도 원가법이 신뢰성이 높고 순위 계산할 때도 현금이 돌아서 내주면 현금 돌아간 게 믿을 수 있잖아. 그죠? 발생보다 외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 말이 신뢰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아래 문제 회계 이론과 관련해서 설명해 틀리게 찾아봐라. 1번 회계 관습은 논리적 근거는 없으나 실무적인 적용의 편리성 때문에 기업에 수용한 것이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나 일정의 원칙이 아니라 회계 환경 변화에 따라 개인될 수 있다. 그죠? 회계 원칙은 일반 지침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권위 있는 전문가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맞죠?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있어서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가 효익보다 커야 된다. 반대잖아. 그죠? 효익이 커야지.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 그죠? 거기 4번이 잘못됐네. 역사적 원가는 미래에도 계속하여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당화된다. 맞고. 8번.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의 설명을 잘못된 1번 목적 적합성의 하부 속성은 예측가치와 확인가치와 중요성이다. 맞죠?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구성 내역과 금에 대한 정보는 향후 사업 기회에 대한 대응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예측가치를 갖고 피드백 가치는 정부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하게 함으로써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말하고 회계정보의 보강적 특성에는 표현의 충실성, 적시성, 이해가 하면서 잘못했다. 그죠? 보강적 특성에는 비교, 검정, 적시, 이해.
회계정보가 예측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여기 또 시험에 자주 나왔죠. 그 지문에 그 자체가, 그죠? 그 자체일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다음, 네 번째, 회계 관습. 우리는 회계 원칙이죠.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요 회계 원칙이다. 이게 바로 법이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바로 국제의 기준이다. 그런데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외가 있죠. 예외가, 여기 바로 회계 관습이다. 관습. 예. 이 관습적으로, 이것도 인정해줘. 우리 법에 인정해줍니다. 그죠? 인정해준다. 예. 이건 어떤 논리적 근거는 없죠. 그렇지만 오랜 관행으로 인정해 주는 거. 그 대표적인 바로 뭐냐 하면은 보수주의입니다. 그 또 하나 뭐가 있죠? 중요수. 그죠? 그리고 업종별 관행. 보수주의 하면은 초기에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그죠? 쉽게 말하면 이익 적게 계산한다. 그 세금 적게 낸다 이 말이잖아. 그죠? 기업의 재무 구조를 견고히 하는 거. 이게 보수주의다. 알았죠? 요 이익을 적게 한다. 이익을 적게 한다는 거는 자산을 적게 해야 되죠? 부채는 크게 해야 되지. 수익은 적게, 비용은 크게. 이게 보수주의다. 알겠죠? 언제? 초기에. 알았죠? 초기에. 중요성 하면은, 이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그죠? 양, 일반적으로 이걸 많이 말합니다. 양적 중요성. 질적이 있다고. 이거는 금액의 크기죠. 뭐, 금액이 크다, 적다. 그죠? 요거는 계정 과목의 중요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요거는 뭐 업종별 관행에 따라서 인정해 주는 거다. 그 보수주의 문제가 나오면은 시간이 좀 걸리고 이게 워낙 많습니다. 종류가 다양하니까 다 외울 수도 없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답을 찾을 때는 일단은 뭐 이래 찾아보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보수주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 같이 찾아 따라 나오는 게 있죠. 그죠? 뭐 요거. 뭐 선거 비용,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요런 게 나온다. 그죠? 여기 나왔다. 요거는 돈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줬다. 요거는 발생 기준입니다. 그죠? 발생 기준. 발생주의를 하기도 하고. 그, 이거는 이 관련 없다. 그죠? 근데 보수주의가 아닌 것 찾아봐라 할 때 요게 자주 나와요. 문제에서. 그걸 나오면 공짜잖아. 그죠? 바로 찾아봐야 되고. 혹시 없으면은 요게 엇그들랑 요래 해봐야 돼요. 이거. 알겠죠? 그 뭐 스물 몇 개, 서른 몇 개 되는 거 다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외워도 헷갈리고. 증액법이 보수주의냐, 정률법이 보수주의냐, 어느 게 보수주의냐, 그 외워놨으면 좋은데 모르면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보세요, 증액법으로 하게 되면은 강서에서 일정한 거 이게 증액법이고, 정률법은 체감잔액법이다, 그죠? 상을 많이 하잖아, 많이. 그 강화산업비를 많이, 이게 강화산업비를 많이 했다. 강화산업 비용이잖아. 비용을 많이 하는 게 보수주의니까. 요게 아니고 무슨 법? 체감이 보수주의다.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 되죠. 그죠? 알겠죠?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자, 요래 아시고, 그 종류들이 쭉 나와 있다. 그죠? 뭐 꼭 한번 쭉쭉 읽어보시고, 뭐 외울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좀 하시고. 알겠죠? 자, 아래 9번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보수주의에 부합한 회계 처리만을 지적한 거. 보수주의라 그랬다. 그죠? 요거는 이제 바로 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방금 했습니다. 그죠? 초기에 정액법으로 상가하면은 정액법과 체감자료법이 있는데 정액법이 강사비가 적잖아. 그죠? 이건 아니다. 그죠? 이건 아니고. 그럼 기억은 아니다. 기억이 아니다 하는 거 알면 기억이 들어가면 틀리잖아. 그럼 1번과 5번은 탈락.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객관식 문제, 그런 식으로 박수 문제, 그런 식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원래 찾는 방법입니다. 그럼 기억과 1번과 5번은 탈락이다. 그죠? 그럼 가만히 보니까, 아, 니은이 공통이 있네. 아, 2번 아니면 3번이겠다. 답이. 이런 식으로 예, 눈치껏 좀 하세요. 문제, 시험대 가서도 이렇게 가만 보면, 아, 니은, 니은이 있네. 둘 다 있잖아. 그죠? 그럼 요거는 맞을 거다. 그죠? 그렇죠? 대충 감이 안 잡힙니까? 그런 식으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라니까.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그죠? 확률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가 상승할 때 기말 재고자산의 크기다.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 후입이잖아. 그죠? 기말이 크면은 이익도 크다. 이 법인세도 크다. 그죠? 그럼 기말 자산이 크다, 이익이 크다, 자산이 크거나 이익은 적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거 보수 아니죠. 그죠? 이게 아니다. 이거. 이쪽이 보수. 이거보다는 이쪽이 보수적이다. 그렇죠? 요거보다는 요거, 요거보다는 요게 보수적이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니언 한번 보세요. 물가가 하락한다 그랬죠. 그죠? 하락. 아, 하락이 반대잖아. 그죠? 반대. 반대. 이것도 반대가 돼야 되지. 그죠? 이게 반대가 되니까 이래 되잖아. 이래, 이래, 이래. 그럼 이게 보수지, 맞지? 응? 적은 쪽이래, 이래. 적은 쪽. 자산은 작아야 되니까. 맞네, 그죠? 선입이 보수이다. 맞네. 그래서 니언이 맞다. 그죠? 하루 매출시에 판매 기준을 자, 생각해 보세요. 판매 시점에 수익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판매. 초기 이익이 생기잖아. 수익을 적게 해야 되는데. 안 되지. 그죠? 티그스는 아니고. 할증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할증 발행 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가하게 되면은 증액법은 요거, 증액법은 일정하고 유효이자율법은 점점 커지죠. 점점 커집니다. 초기에는 수익이 작아지잖아. 요게. 그래서 보수주의다. 알겠죠? 3번 정답. 다음 내려가서 10번. 저가주의. 저가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원가와 시가 중에서 낮은 쪽이다. 그죠? 저가. 아, 저가주의다. 그 미경과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 선수라는 건 부채적 여기 있잖아. 요거는 뭐다?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 요거는 발생기주의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발생기주의라 합니다. 12월 말 기준해서 먼저 줬다, 먼저 받았다, 안 받았다, 안 줬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정원수 한 그루를 10만에 취득하여 비용으로 처리했다. 10만원짜리를 자산 처리하면 금액이 너무 적잖아. 그죠? 이런 건 뭐죠? 중요성. 알겠죠? 금액이 적다, 크다, 이게 중요성. 요거 들어가면 여기 중요성. 우리 시험 이래 나왔죠. 천억 회사. 회사 자산이 천억인데, 그죠? 묘목. 묘목을 5만원치 구입하고, 요걸 비용 처리했다. 어떤 개념이냐, 이래 나왔습니다. 천억짜리 회사 5만원짜리 하면 끈값이잖아. 그죠? 금액이 적어서 비용 처리하는 거. 이런 걸 뭐라 한다? 중요성이랍니다. 건물을 현행 원가, 현행 원가가 아닌 역사적 원가로, 이거는 취득 원가, 원가법이죠. 그죠? 재고 자산의 시가가 원가보다 하락했을 때, 시가로 적은 쪽을 하는, 이거 뭐다? 적가법. 4번. 상품권을 부채로 계산하고 교환시 인식, 이건 수익 인식 시점. 그죠? 예, 이상, 요래서, 뭐, 회계 관습에서는 보수주의 개념 요거 하나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죠? 보수주의하고 중요성.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이제 5장 계정의 분류. 요 계정의 분류에서는 우리가 원칙과, 그죠? 예외가 있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자산부채를 구분하는데 원칙이 뭐냐? 우리 법에서는 원칙 정해놨습니다. 그죠? 원칙이 뭐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요래 구분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요게 원칙. 예외가 있다. 예외는 요게 보다 목적 적합하고 보다 신뢰성이 있다면은 유동성 순서에 따라 할 수 있다. 현금화 빠른 순서에 따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짬뽕 할 수도 있다. 일부는 요래, 일부는 요래 해도 된다 이거다. 짬뽕, 혼합법. 요래 해도 된다. 이때는 언제 보다 신뢰성 있고 보다 목적 적합한 정보를 제공한다면은 알겠죠? 요래 할 수도 있다. 원칙은 이거다. 우리 시험 이렇게 유동성 순서가 원칙이다. 틀리잖아, 그죠? 요걸 하나 잘 이해하고 딱 암기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계정분류에서도 찾아오지, 시험에 찾아 나오는 거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요거.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이렇게. 알겠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 이거. 응? 응. 요것도 시험 잘 나오죠, 그죠? 자, 먼저 우리가 여기 암기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뭐가 있죠? 요거는 현금. 현금 받을 돈, 현금 아닌 거. 요 현금 아닌 거. 그죠? 요거는 현금 아닌 거 받을 걸, 현금 아닌 거. 요 대표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선수금, 계약금 받았다. 물건 줘야 되잖아. 그죠? 또 뭐가 있었죠? 선수 수익. 그죠? 또 하나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경품 충당 부채, 또 하나 뭐 미지급 법인세, 소득세, 세금 같은 거는 우리가 계약상 권리나 의무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제외된다 그랬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거. 요거 알았죠? 선수금, 선수의 요거. 그럼 비금융 자산은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선거금, 선거 비용. 요거만 좀 암기하고 나머지는 금자산이다. 요거 우리가 아마 대표적으로 이랬습니다. 그죠? 현 자산에서는 이렇게 현해주, 외상권, 기타,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인데 이게 어디까지 금자산이죠? 어디까지? 그렇지. 외상까지. 이게 금자산이잖아. 그죠? 요게 금융자산, 요거는 현금 받을 권리, 요거는 비금융자산이다, 그죠? 알았죠? 예, 비금융자산 이렇게. 그 금융자산을 현해주 외상까지가 금융자산이다, 알았죠? 그 요거는 재고자산, 제가 이제 쉽게 했잖아, 그죠? 재고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투자부동산 나오잖아, 그죠? 요거는 비금융자산. 요 비운 자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거 두 개 더 들어간다, 그죠? 여기에다가 선거금과 선거 비용, 요거는 내가 계약금 줬다, 돈 받을 권리 아니잖아, 물건 받아야 되잖아, 그죠? 집세를 미리 줬다, 집을 사용할 권리죠, 그죠? 이용할 권리, 요거 우리가 비금융 자산이라 한다, 알았죠? 요렇게 딱 구분을. 여기 최근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이건 나왔어, 여러 번 나왔고,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요 구분하는 거. 요거 핵심, 알았죠? 요거만 좀 체크하세요. 아래 자본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본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본에 잠깐 보세요. 그 자본에 보면은 뭐, 납입 자본, 이익 구분해 놨다, 그죠? 보시고, 다 오른쪽 문제 한번 볼게요. 11번 한번 보세요. 유동자산 합계를 계산하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 보세요. 자산은 무슨 자산? 유동자산과 또 뭐 있죠? 비유동자산 구분해봤다, 그죠? 그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구분하고. 부채는 그냥 부채만 나와 있네. 부채, 예, 자본 이렇게 나와 있네, 그죠? 요거는 뭐 비율 분석하고 막 예, 믹스해놓은 문제네. 보니까. 자, 유동자산이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비유동자산이 얼마죠? 75만 원 나왔네. 부채가 얼마죠? 60만 원. 아이지. 자본이 얼마? 60만 원. 뭐가 좋아졌죠?
부채 비율이 주어졌네, 그죠? 부채 비율은 뭐 보래, 뭐? 예? 자본분의 부채잖아. 그죠? 요 부분에 요게 몇 프로? 50%. 그렇죠, 그죠? 50%. 요 부분에 요게 50%다. 그럼 요거는 50%, 요거 얼마? 60만 원, 50, 30만 원이잖아. 응? 그 학교가 얼마? 90만 원. 요것도 90만 원. 답이 얼마? 15만 원. 답이네. 그죠? 90만 원이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비율 분석하고 이제 묶었어. 이렇게. 하나 더. 12번. 요거는 또 우리 구분하는 거니까. 자본 총계와 기타 포괄 손익 누구 얼마? 일단은 자본 총계하고 기타 포괄 손익 먼저 기타 보도 문제 볼까요? 기타 포괄 손익 누구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12번. 그 기타 포괄 한번 찾아보세요. 기타 포괄 몇 번 몇 어디 있죠? 그게 몇 번? 응? 6번하고 8번 두 개잖아. 그죠? 기타 포괄은 6번하고 8번 두 개 있네. 해기 파제. 뭐 다음에 보험. 그죠? 수리적 손익. 6번하고 8번하고 6번은 손실이잖아. 그죠? 손실은 마이너스죠. 8번은 뭐죠? 이익이니까 플러스죠. 그럼 결과는 얼마? 22만 원. 마이너스 22만 원이네. 그 마이너스 22만 원 찾으니까 1번 아니면은 4번이 답이 되겠다. 그죠? 이 답을 줄이 들어가야 돼. 알겠죠? 예, 이렇게 나오면은 하여튼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다 하는 거 알고 이제 자본 한번 구해 볼게요. 자본. 자본에서는 우리 자 보세요. 뭐 또 자본에 가면 또 공부하지만 우리 해 왔던 거니까 그죠? 어디 뭐 순서 관계 없잖아. 그죠? 자 보세요. 자본금이 있고 이익잉여금 또 뭐가 있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있고 그리고 자본조정에 보면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기타 포괄 손익 있죠, 그죠? 누계 예. 여기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그죠? 기타 포괄 손익도 있고 이익도 있잖아. 손실과 이익이 있으니까. 자, 자본 총계 여기 얼마고, 이런, 이게 전체 자본인데, 이거 얼마고, 이래 물어보면은, 이건 더해리죠, 그죠? 더하고, 더하고, 이거 다 더해리잖아. 더하는데, 이거는 마이너스잖아. 당연히 빼야지. 그죠? 이것도 빼야지. 알겠죠? 그죠? 그래도 더하면 돼요. 요거, 요거, 요거. 여기 어떤 게 있더라? 자기 주식 같은 거. 뭐, 손실 넣으면 빼야 되잖아. 그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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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실 빼고 알았죠? 자 그리고 이제 더하면 되니까 진짜 보세요 쭉쭉 내려갈게 보세요 1번 31만원 이익잉여금입니다 그죠? 미처분잉여금 플러스 끝에 익 나온 거 이익이니까 플러스입니다 무조건 알겠죠? 감자 차익 플러스 자기 주식은 마이너스 처분 이익은 플러스 손실은 마이너스 이익준비금은 플러스 기타 볼 이익은 플러스 주식 할인발행 차금이니까 마이너스 끝났다 알았죠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예. 얼마 나오죠? 68만 원 나오네. 정답 1번. 그 1번이 답이다. 그죠? 1번 답. 알았죠? 그죠? 예, 요래하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했고, 이제 그 7장에 보면은 자산의 평가 분류는 우리가 방금 했던 게 잠깐 보세요. 원가법, 시가법, 저가법이다. 원가주의, 시가주의, 저가주의. 바로 아래 그 내용 좀 읽어보시고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자산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1번.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한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국공채를 불가피 매입하는 경우에 그 차액은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맞죠? 그죠?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순실한 가치가 재무 상태에 표시되고 재고 자산의 제조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고 유형자산 평가에 있어서 회수 가능액이란 순공정 가치와 상호 중에서 뭐죠? 큰 쪽이잖아. 큰 쪽. 그죠? 잘못됐네. 5번. 역사적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사적 원가라는 건 취득 원가. 틀린 거. 계속 기업 과정에 의해 지지되고. 원칙적으로 자산의 보유 손익이식이 안 된다. 그죠? 취득 원가를 기장하니까. 자산의 가액은 취득 원가를 기록하고 시장 가액이 변동하면은 시장 가액을 반영하여 수정하면 이게 시가법 되어버려. 시가법. 반영 안 하잖아. 그죠? 우리가 취득 원가로 100원짜리 샀으면은 100원을 그대로 기장하는 이게 원가법이지. 100원짜리 샀다 이게 바뀌었다. 120원 돼도 이걸 고치면 이건 무슨 법? 시가법이지. 그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취득 원가는 실내에서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취득 시점에 교환 가액을 나타낸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8장부터는 이제 현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 이 순서대로 나오죠. 그죠? 현예주 외상권. 알겠죠? 지금까지 이제 서론 총론 부분이고 다음 시험부터는 하나하나 현금, 현금 및 현금 자산, 은행 계정 조정표, 주식 외상 성부 요래 할 겁니다. 아시겠죠?